반갑습니다. 웰스입니다. 영어 원서 읽기 Great Expectations 49번째 시간입니다. 1번부터 9번까지 9개 문장 준비했고요. 한 문장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1. She pointed to the door. 미스 하비샴은 문 쪽을 가리켰습니다. Number 2. Go to her, Pip. She went into the garden. 피바 에스텔에게로 가보렴. 그가 정원 쪽으로 걸어나갔어. Number 3. Go and talk to her. Walk with her. She ordered me. 가서 에스텔라에게 말을 걸어보렴. 그와 산책도 해보렴. 그녀가 내게 지시했습니다. Number 4. I left Miss Havisham and went to find Estella. 나는 미스 하비샴을 떠나 에스텔라를 찾으러 나갔습니다. Number 5. She was standing in the garden with her back to me. 그녀는 등을 네 개로 돌린 채로 정원에 서 있었습니다. Number 6. I awkwardly spoke to her. 어색하게 나는 그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Number 7. She was like a fine lady in the way she walked and talked. And I felt like a little boy beside her instead of the true gentleman I wanted to be. 그녀는 걷는 모양이나 말한 면에서 정숙한 숙녀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되고 싶은 진정한 신사라기보다는 그녀 옆에 있는 한 작은 소녀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Number 8. She showed no interest in me. 에스텔레는 전혀 내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Number 9. I certainly knew that she had not thought of me like I did of her. 나는 분명히 내가 그녀를 생각하는 것만큼 에스텔라가 나에 대해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살펴볼 표현은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이때 전치사 with는 뭐뭐한 채로 동시 상황입니다. With her back to me. 내 쪽으로 등을 돌린 채로. 그리고 7번 지금 약간 복잡한데요. 자, 생략된 형태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대명사 she 앞에서 끊어주고요. 이때는 관계부사가 생략된 형태입니다. 관계사가 있었다면 뒤에서 수식해주겠죠? In the way she walked and talked. 그 여자가 걸어가는 방식이나 말하는 방식. 그리고 한칸 내려가면 또 대명사에서 끊어주고요. 마찬가지 앞에 명사 관계사입니다. 내가 되고 싶어하는 신사. 1번부터 9번까지 전체적인 내용 살펴봤고요. 자, 몇 가지 표현 알아봤습니다.